알산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네, 알겠습니다. 가격 부분 매달 색깔은 어떻게 되죠? 75%를 적용했을 때 가격이 4억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당첨되신 분들은 1억에서 1억 한 3, 4천 정도의 자산가시상승을 충분히 입주 이후에 기대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오빠 사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역시나 좀 보수적으로 은메달 7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너무 좋네. 은메달 7점. 네. 사실 금메달을 주고 싶었는데. 왜요? 왜? 왜 주고 싶어? 뿌잉뿌잉. 부모님의 고향이니까. 꼭 이렇게 점수를 잘 줘야만 속이 후련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부모님 이 안쪽으로는 좀 금리빨이라도 좀. 그 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렇죠.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긴 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미 신축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네. 동해자이가 거의 선발대, 해병대 역할을 하는 거죠. 동해자이가 입주 이후에 만들어낸 시세가 그 지역의 대표적인 시세, 가격 결정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다른 아파트 단지와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네. 평가를 하고 은메달 7점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 보수적으로. 네. 성향이 네. 정치 성향 노코멘트.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네.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 규제 지역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거든요. 진짜 고민 많더라고요. 네. 동해는 비규제 지역이니까 그렇죠. 조금 자유로울 것 같은데 뭐 좀 어떻죠? 사실 이제는 전국적으로 규제 지역이 확대가 돼서 네. 규제를 안 받는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 정도 수준이 됐어요. 진짜 그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이 건설사들이 그런 데만 잘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니치마켓, 네. 틈새시장. 근데 뭐 그게 기업의 일이니까. 그렇죠. 네. 네. 뭐 그리고 강원도에도 또 아파트 필요하니까. 필요하죠. 네. 네. 그분들도 좋은 아파트. 그렇죠. 대신 그런 그 니즈에 맞게 아파트를 잘 지어줘야죠. 그 막 모래 그 바닷모래 이런 거 쓰지 말고. 아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네. 강원도는 그러면 안 되겠네. 안 되죠. 그 네. 부모님의 고향이. 네. 가서 시민 활동할 수도 있어. 제가 빨간 띠 메고 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규제 어떤? 자이가 네. 뭐 설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몰라 그거 또 몰라. 네. 사실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비투기 과열지구, 뭐 비청약 과열지역인 네. 것이죠. 1주택 이상 소유하신 그 세대에 속한 분들도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택이 있어도 청약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는 상관없이 또 청약이 가능하겠습니다. 동해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신 분들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지원하실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다 지원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다가 전매 제한까지도 자유로우니까 당첨 결정만 되면 뭐 바로 다음 날도 전매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제도의 자율성을 좀 놓고서 이용해서 네. 투기적인 목적으로 접근을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 좀 지겨워요, 지겨워, 진짜. 왜 그럼? 꿈도 왜 좀 하는 거야? 청정지역 강원도. 우리 동북아 지중해 시대의 새로운 중심 강원도까지는 그러지 네. 않았으면 좋겠고요. 좀 둬야지 실수요자들도 네. 좀 하지. 그 자유로운 제도를 강원도에 오래 거주하셨던 분들이 누려야죠. 누릴 수 있게끔. 네. 예. 전 진심으로 그랬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예,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또 주축제도 이것도 또 변경이 돼가지고 아 그렇죠. 네, 나중에 좀 아무나 할 수 없게끔 바꾼다고 네, 하죠. 지금 굉장히 바람직한 전환입니다. 아, 그거는 예. 좋더라고요. 예. 네. 그만 좀 막 미성년자들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것 잘한 것 같아요. 예. 칭찬해 줄 부분은 또 칭찬을 네. 해줘야. 우리는 뭐 항상 그 저희도 공부할 때 이 비판적인 시각을 항상 가지라고 그래서 비판적 시간을 갖는데 그거는 뭐 잘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단지 커뮤니티 적용 저번에도 안 하고 맨날 그 안 가져온다고 얘기하는데 요번에 네. 어떻게 예상이 되나요? 네. 사실 이번에도 역시 자료는 없습니다. 뭐 저희한테 주시지를 않으니 또 예측에 기반해서는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실 수 있는 것이 전화 좀 해보세요 좀. 전화 안 받아주실 것 같아요. 제가 도시아경제 주용남 소장입니다. 좀 취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것이 전화는 없는 전화번호이거나 당신이 금지된 전화번호입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한번 해볼까? 전화 연결해갖고 실시간으로 한번 유튜브에 담아볼까요?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딱 설명해 주고 나면. 네. 오,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 한 30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슈퍼챗만 쏴주시면 되니까. 네. 라이브도 한번 도전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전해봐야죠. 네. 먼저 진출한 자이, 속초 네. 디오션 자이, 그리고 강릉 자이 파인 에비뉴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야심차게 커뮤니티 시설을 이 두 개의 단지에 넣었었습니다. 네. 속초 디오션 자이를 보면은 24층의 스카이 라운지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네. 게스트룸에다가 골프장, 헬스클럽, 스파, 사우나. 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스파하고 단지 내 또 스트리트형 상가까지. 네. 굉장히 현대적인, 어떻게 보면 또 호텔과 같은 시설까지 차용을 하는 그런 획기적인 커뮤니티 시설이 이 속초 디오션 자이에서 나타났고요. 네. 또 강릉 자이 파인 에비뉴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또 성격이 다른데 네. 여기에서는 클럽 자이안이라는 네. 커뮤니티에 대한 별도의 브랜드를 내걸고 네. 특화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카페테리아, 피트니스센터, 골프장, 독서실, 게스트룸 등등 거기에다가 또 이러한 커뮤니티 시설을 그 앱을 활용해서 IoT 시스템을 이용해서 네. 핸드폰으로 자유롭게 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자이안 B라는 브랜드를 내걸고 예, 런칭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네. 그지 건설사만의 특화된 설계, 네.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명칭을, 이름을 갖다 붙여주는 거, 그만큼 신경을 쓰겠다라는 거죠. 이름을 걸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역시 이 동해 자이에서도 그 수준 이상의 좋은 시설, 좋은 조경과 커뮤니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파 이거 괜찮죠? 스파. 네. 근데 목욕탕 다니지 않으세요? 저번에 뭐 세면백 들고 다니시던데 목욕탕 좀 싸요. 네? 네. 그 조금 할인 받아보겠다 뭐 10개씩 끊고 그래서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끊어놓고 나서 못 가게 돼갖고 네. 그거 안 돌려주죠? 잘. 안 돌려주죠. 망한 것 같더라고요. 잘 되셔야 되는데 진짜 네.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보 공개들이 어떻게 될지 뭐 지금 뭐 예상만 한 것 같은데 그거보다 저는 더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더 뭐 됐으면 좋겠어요. 귀뜸을 하나 해주면. 귀뜸을 하나 해드리자면은. 일단 속초하고 강릉에 들어갔던 이 커뮤니티 시설, 특화 시설 중에서 가장 대표가 된다 싶은 시설들은 당연히 다 넣으셔야 되지 않을까. 루카 831 정도의 그런 것 같아요. 아, 수영장. 인피니티 풀. 아파트에? 어? 바다 보면서 그 소모물에 안 들어가고. 어, 그러게. 인피니티 풀. 그러면 뭐. 시공비가 엄청날 것 같은데. 될까 이거? 아파트에 그렇게 지어놓는다면 태풍이 와도 예, 바닷바람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네. 옥상에서 수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2, 30년 정도 있으면 웬만한 아파트 다 인피니트 풀 생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물에 들어가서 네. 멋있다. 아파트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상품으로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럼 다 보고 싶어요. 지금부터 시작해 저는 한 100년만 더 살아보려고 네. 합니다. 저희 겸손하게. 거기 촬영하면서 뭐 건강식품 같은 거 잘 먹을 수 있잖아요. 협찬 들어오시면. 건강식품 저희 그때 제주도 갔을 때 사탕 빨아먹으면서 갔잖아요. 네. 당이 떨어져갖고 네. 옆에서 계속 입에 넣어주셨는데 네. 맛있게 먹으면서 왔습니다. 네. M&M's 초콜릿하고 네. 그 제주도 갔는데 제주 초콜릿 그 후원도 못 받고 그 한라봉 들어간 거 뭐 그런 거 특산품 있지 않습니까? 진짜 네. 한라봉이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새콤달콤한 맛 나는 거 그런 거라도 좀 기대했는데 네, 그거 없더라고요. M&M 편의점에서 GS25에서 네. M&M 초콜릿 사갖고 네. 먹어서 2 플러스 1이라고 그래서 두 명이 다 세 개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먹었구나. 먹었는데 안 떨어지더라고. 계속 나와가 네. 아무튼 저번에 제주 갔다 오고 이제 뭐 했으니까 동해도 하고 뭐 다음에 어디 가실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를 이제 보셔서 느끼셨겠습니다만 굉장히 도회적이지 않습니까? 세련되고 화려하고 강남 도시야경과 가장 잘 어울리는 전문가 1위이기 때문에 서울로 혹은 뭐 약간 벗어나더라도 수도권으로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네, 염색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흰머리 이제 거의 백발이 됐어요 제가. 염색약 협찬은 어떠세요? 오, 그거 좋은데요? 염색
들어오면은 제가 한 달만 염색 안 하면 80% 백발이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염색을 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네. 아, 그 실시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 손대표님이 이거 칠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분양올림픽. 이거 수건 쓰고 분양올림픽 방송하고. 딱 찍을 때 쓰고 끝나고 나서 벗고 나서의 그 그렇죠. 변화된 거. 변경 전 변경 후. 아, 입금 전 입금 후처럼. 네. 네. 그 있잖아요. 그 뭐죠? 다이어트나 뭐 이런 것도 하면 두 개 분할해가 나오는 것처럼. 염색약 이거 좋다. 염색약. 아, 내가 진짜 천연 백발이기 때문에 최고의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백발이 별로 어울리는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의 그 유명한 교수님 자주 그 출연하시는 유명한. 그분은 염색 안 하시나요, 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 정도 되시죠? 괜히 근데 그분 노출하면은 네. 예, 염색약 광고가 그분한테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케이 할아버지 정도. KFC. KFC. 부동산은 포기하지 말아라고 생각나네요. 네. 아무튼 뭐 얘기가 계속 길어질 것 같아서 네. 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네. 이 시간에 또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분양올림픽이었습니다.